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통해서 국내에 있는 체드윅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드윅은요, 이제 미국의 본교가 1935년도에 캘리포니아 주의 아카데믹 힐이라는 이런 교육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민국 송도 캠퍼스가 2010년 9월 1월에 개교를 하였습니다. 이 학교는요, 외국인 학교에 학생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TO 70%와 국내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학생 TO 30%로 나눠져 있는 약간의 이색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게 워낙에 한국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학교고,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어바인에서 가깝기도 하고, 한국인의 많은 교포분들이 이제 또 LA나 인근에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교육의 질을 따지시는 분들이 이 체드윅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또이 지역에서 이제 사립학교를 이제 찾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선택하는 학교가 이제 체드윅이었어요. 근데 이제 체드윅은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이제 받지는 않고 이제 I2E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온 학생들 F2라던가 이제 또는 E2로 온 학생들은 이제 체드윅을 이제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체드윅의 입학 실적은 뛰어납니다. 매우 뛰어날 만큼 좋고요. 올해 보니 100명 졸업해서 10명이 이제 아이비로 갔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뛰어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이 학교가 이제 인천 송도에 분교를 만든 거죠. 네. 본교만큼일까요? 한국의 송도 캠퍼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아무래도 TO가 작다 보니까, 그 외국인 학교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과의 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의 수요는 많은데, 사실은 TO가 많이 없습니다. 지원 시기를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2021년 8월 학기에 대해서는 아직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2020년 8월 학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학기 이제 얼마 전에 막 시작을 했죠. 전년도인 19년도 11월 1일부터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사이가 이제 지원 시기였는데, 국내인의 그30% T1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3학년, 4학년, 6학년, 7학년은 지원이 불가할 정도로 이미 풀로 차 있어서 TO가 많이 없었던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2011년도 8월 학기는 요 학년의 학생들이 하나씩 올라간 4학년, 5학년, 7학년, 8학년은 아무래도 지원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정도로 체드윅 송도 캠퍼스의 인기는 대단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학할 때는 2학년이나 1학년 또는 킨덕터 가는 것이 사실은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지원을 보면은, 국내 학생들은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원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혹여나, 해외에서 학생이 3년 이상, 체류를 했던가, 아니면은, 외국인 학생으로 지원을 가능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지원 시기 외적으로, 수시로, TO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이 가능한 점은 조금, 보셔야 될 체크 사항입니다. 반면에 이제 학생이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체드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ISE나 SSAT 또는 이제 맵 테스트 같은 이런 공식 시험 성적이 필수라고 애플리케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생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지원하는 게좀더더 유리한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체드윅에 이제 합격시킨 결과물도 있고,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잘 지내는 학생들을 보면은 단연간 외국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 다니엘 조 원장과 이제 저는 외국에서 3년 동안 거주한 학생들이 이 체드윅 캠퍼스에 오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에는 많은 외국인 학교가 있기 때문에 KIS나 아니면 SIS나 SFS나 이런 학교들이 도심 지역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송도에 있는 학교에 많이 지원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션 마크가 있지만 사실 입결 결과라면 물론 이제 명문대학교 진학 결과죠. 명문대학교 진학 결과만 보면 이 학생들이 또 지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입학시험 같은 경우를 제가 간단히 요점을 짚어드리면요. 일단은 유치원, K부터 2학년인 Grade 2까지는 Observationary Session이라 그래서 학생들의 이제 행동 발달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이가 체두익에 입학했을 때 이제 영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서 잘 학교의 지도대로 잘 따라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3학년부터 이제 11학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지필입니다. 그래서 reading section 하고 그다음에 language art section 영어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math 수학 부분 그다음에 영어 essay written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SSAT나 ISE 점수가 만약에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 점수가 좋다면 제출하셔도 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지필에 대한 이제 평가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인디비주얼이나 이제 그룹 세션으로 이제 학년마다 좀 다른데 그룹 세션으로 이제 인터뷰를 통과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합격 여부를 받게 됩니다. 과연 시험 성적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라는 부분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요. 객관적인 그냥 공식적인 입장은요. 이 시험 성적은 part of application process라고 해서 그냥 총 일반적인 입학 사정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게 답변입니다. 저희가 합격시킨 학생 중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떨어진 학생도 있었고요. 또 반대인 학생들도 있었어요. 성적이 그냥 보통이었는데 합격한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합격하는 이유 자체에 대해서 뭐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을 만큼은 아닌데 이제 그렇더라 하더라도 역대까지 보면은 외국에서 지원한 학생들은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통해서 이제 외국인 학생이 지원을 했을 경우 말이죠. 떨어뜨린 적은 없습니다. 네. 학교는요, 교사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약 1대 8 정도 되고 한 클래스당 한 2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카데믹한 부분을 좀 보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이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IB의 베이스로 둔 커리큘럼으로 지금 현재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 단계 이제 빌리지 스쿨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K부터 이제 그 초등 과정은 PYP라는 그 프라이머리 이어 프로그램이라는 베이스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부터 이제 10학년까지는 이제 middle year program이라서 이제 역시 IB의 커리큘럼에 준하는 그런 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스쿨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두 학년, 고등학교,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1학년, 12학년인데, 여기는 이제 IB 디플로마 과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IB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체드윅의 이제 미국 커리큘럼을 따서 체드윅 인터내셔널 디플로마로 하이스쿨로 졸업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부분이 10학년을 마칠 쯤에 아카데믹 카운셀러랑 학생이 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들한테 듣기로는 이제 조용히 불러서 이제 학생 성적에 IB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은 최대의 전 장점이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NSS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IB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최대의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전체 학생이 IB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부족한 학생들은 IB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대학 지원하기에 굉장히 애로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익은 IB할 학생들은 IB하고 또 그냥 서티할 학생들은 서티하고 그리고 이제 또 최대익 자체적인 디플로마 딸 학생들은 그렇게 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학생들이 다 성적이 고르게 다 A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저는 최대의 그 명문대학교 진학 결과가 좋은 이유. 그 이유는 이런 융통성에 빛을 발한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융통성은 아무래도 최대의라는 학교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영국에서 온 학교는 절대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IB 디플로마 이제 과정을 하는 중에 이제 익스텐드 에세이, 소논문, 그다음에 이제 캐스트라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액션 앤 서비스라 그래서 이런 활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 과목은 체드윅 디플로마를 해서 졸업한 학생 또는 서티를 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익스텐드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니어 프로젝트로 꼭 디플로마를 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체크마크입니다. 체드윅 같은 경우는요, 국내 학력을 인증을 받으려면은 이제 KSCR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취득이 가능한데, 국어와 이제 사회 또는 역사 과목을 주당 이제 2시간씩 꼭 이수를 해야 이 국내 학점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마크입니다. 자, 그렇다면 체드윅 본교도 대학교 명문대학교 입학 결과가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송도는 어떨까?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체드윅은요 2020년 기준에 65명의 학생들이 총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3명, 중국으로 1명, 그리고 홍콩으로 1명, 일본 4명, 그리고 연세대학교 1명, 그 다음에 네덜란드 1명, 영국 1명, 미국이 무려 53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는 약 한 80% 정도의 학생이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아이비리그 진학은 총 53명 중에 7명 진학으로 11%가 진학을 했습니다. 아이비리그 학교를 보면요, 힙스인 하버드도 있고 프린스턴도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 그리고 다트머스는 2명, 그리고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2명, 이렇게 총 7명이 진학을 했고요. 30위권 미만의 명문대학을 보면요, 총 24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약 한 37%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카네기 멜론이라는 총 명문학교도 2명, 그리고 듀크, 에머리, 그리고 조지아텍, 그리고 하버드포른, 리버럴스 칼리지 15위 되는 명문이고요. 존스 홉킨스, 그리고 포모나 칼리지, 리버럴치 4위고 캘리포니아 주의 단연 최고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UC계열,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의 본교를 둔 학교다 보니까 UC계열을 갔는데 버클리가 무려 5명, 그리고 UCLA가 2명, 그리고 명문학교인 이제 시카고 대학교,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 앤 아버 2명, 그리고 노틀댐, 그리고 USC, 남가주 대학으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 3명, 그리고 WASH라고도 표현하는데요. Washington State in St. Louis 2명. 이렇게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30위권 밖의 학교인데요. 총 21명, 32% 정도가 진학을 했는데, 여기도 쟁쟁합니다. American University, 그리고 아트 센터, 이제 디자인으로 유명한 학교고요. Babson College, 그리고 El Camino College, 그리고 NYU, 무려 6명 진학을 했고요. Purdue, 공대로 유명한 학교, 그리고 Visit라고 하는데, 단연, 디자인으로 최고의 미대 2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Rutgers 대학교, 그리고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그 다음에 이제 더 New School 중 이제 Parsons 미대 디자인 학교고요. 그 다음에 UC San Diego, 그 다음에 UIC 무려 4명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참 놀라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꿈꿨던 대학, 우리가 꿈꿨던 학교. 의 모습. 즉, 뭔 말이냐면은, 70, 80%의 학생들이 정말 좋은 학교로 다 갔다. 라고 전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30위 미만의 밖에 있는 학교들 또한, 만약에 럭커스 같은 경우 약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은, 결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UIUC만 하더라도 뭐 공대로 갔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갔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고. 그리고 이제, 박슨 컬러지는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잘 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결과를 이제 보여준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듯 체드윅 인터내셔널 스쿨 인 송도. 송도에 있는 이 체드윅 분교가 정말 명문 중에 하나인데, 체드윅을 사실은 이제 다니면서 또 입학 후에도 사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명문 학교에서는 사실 학생들이 되게 학업적이고 또 운동도 잘하고 예체능도 잘할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GPA입니다. 체대학을 다니면서 GPA에 고민 있으신 분, 이 영상 보시고 저희한테 콜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맞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그 외적으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